저희는 지금 코엑스에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이입니다. 오늘은 남자친구와 함께 코엑스로 놀러왔습니다. 여기는 코엑스 내부에 위치한 아쿠아리움입니다. 비가 와서 실내 데이트 장소를 알아보던 중 찾아낸 곳이에요. 지난번 63빌딩과 광교 아쿠아리움 이후 오늘로 벌써 세 번째 아쿠아리움 관람입니다. 알비노래요. 알비노는 돌연변이잖아요. 돌연변이야? 멜라니즘도 별핍인가 라고 들었어.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쏘가니 매운탕 재료가 있습니다. 얘는 잡아먹힐 일이 없겠지? 코엑스 아쿠아리움은 총 14개의 테마가 있습니다. 아쿠아리움의 규모는 크고 웅장하진 않지만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테마존이 긴 통로처럼 길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관람로를 따라 천천히 이동하며 아쿠아리움을 구경했습니다. 여긴 뭐 하는 데야? 아쿠아리움이죠? 갑자기 공기가 습해지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곳은 아마조니아 월드로 크고 무서운 아마존 물고기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피라냐부터 전기뱀장어 등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물고기들이 잔뜩 있었어요. 외계가 무섭다. 사람들이 모두 나간 늦은 밤에 벌어지는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딥블루 바다를 관리하고 있는 코아라고 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아쿠아리움 구경을 끝낸 저희는 별마당 도서관에 왔습니다. 코엑스몰 중심에 자리 잡은 별마당 도서관은 이미 각종 TV 프로그램이나 SNS로 유명한 장소예요. 무려 7만여 권에 달하는 도서가 있는 별마당 도서관은 코엑스몰의 랜드마크죠. 여유롭게 도서를 즐기며 똑똑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입니다.
아쿠아리움도 구경하고 도서관에서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낸 저희는 달콤한 디저트를 먹기 위해 카페를 찾아봤습니다. 여기는 도레도레라고 하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카페입니다. 별 생각 없이 들어간 곳이었는데 케이크가 너무 맛있어서 반해버린 곳이에요. 여기 가시면 무지개 케이크는 꼭 드셔보세요. 코엑스 유명 전간판입니다. 이곳을 마지막으로 저희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